자, 안녕 부린이들 부릅니다. 오늘은 제가 정체불명의 이 거미를 잡게 되었습니다. 강원도 원주에서 발견된 친구인데, 자 여러분들 이거 비슷한 거 많이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뭐냐면은 짜잔, 와 가만히 있질 않아요. 자, 이 친구는 바로 장림거미라고 하는데, 오늘 굉장히 독특한 친구가 채집이 돼가지고 오늘 여러분들 보여드릴까 해서 우선 잡아왔는데요. 자, 우선은 잡아보겠습니다. 오, 앞다리로 막 찌르려고 하는 것 같아. 뭔가 독이 나올 것 같은 이 불길한 예감인 이 친구 바로 장림거미입니다. 자, 이 친구는 실젖이 없어서 거미줄을 내뿜지 못하는 거미인데, 굉장히 독특한 거는 이 친구가 정확하게 우리나라에서 정식 명칭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발색이나 크기, 색깔 다 다른데 이 친구의 이름이 없어요. 연구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없다라는 거죠. 제가 생김새를 자세히 보여드리자면 뭐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다리를 계속 이렇게 흔들면서 저를 약간 찌르려고 하는데, 건드리다 보니까 이 친구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막 물려고 난리 났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맨손으로 만지지 마시고요. 어떻게 보면 약간 찐득이 있죠? 초대형급 찐득이가 약간 걸어다니는 느낌이랄까? 약간 살인 찐득이가 진한 느낌이랄까?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와, 무서워. 채찍정갈 있죠? 테일리스 힙스콜피언, 약간 그런 한국 버전이라고 느껴지기도 하네요.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꽤 큰 친구인데,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들은 산에 가면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친구입니다. 와, 역시 거미는 거미답게 다리가 8개, 그 다음에 여기 발 안 보이지만 도가, 그 다음에 식각 이렇게 앞에 두 개가 있네요. 와, 징그로드벨. 번식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를 정도로 굉장히 불가사의한 절지동물인데, 저 같은 경우에도 이 친구를 산에서 볼 때마다 사실 너무 징그러워서 무시하고 지나가긴 하는데, 오늘은 굉장히 크고 신기한 친구가 채집이 됐습니다. 자, 어쨌든 이 친구는 정식 명칭이 없기 때문에 장림거미과에 속하는 통거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지금 제가 이렇게 맨손으로 만지니까 지금 몸에서 무슨 액체가 내뿜는데 약간 살짝 고등어 썩은 냄새가 나요. 아, 뭔가 불길합니다. 어쨌든 오늘 이런 친구가 있다라는 거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땅에 떨어져서 죽은 곤충들을 이렇게 주워 먹기도 하고, 개미나 나방 같은 거 작은 것들도 사냥해서 먹는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종은 약 7,800여 종이 지금 현재 학계에 보고가 돼 있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없어서 대략 만 종 이상이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도 정식 명칭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아시는 분들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사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그리고 통거미에 대해서 정보 아시는 분들도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약간 초대형 진드기가 다리가 길어서 걸어다니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진짜 한번 걷는 거 보여드릴게요. 진짜 찐득이가 그냥 막 걸어가는 것 같아요. 오, 그냥 무는 것 같아. 느낌 안 좋아. 그냥 찐득이 같아요, 여러분들. 자, 어쨌든 산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우리 통거미를 만나봤습니다.